바깥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서울이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12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일본을 향한 태풍 하기비스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휴일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광주가 23도, 대구가 2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수요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水曜日までに気温が大幅に下がるでしょう。風まで吹いて体感温度はもっと低いですからね。風を引かないように注意してください。수요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